쌤 보지 마세요. 쌤 네. 어렵기 때문에 안 봐주신 안 봐주시는. 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MC니까. 뭐 잘생기셨으니까 저. 야, 그런 건 있어. 야, 보지 말라는 사람 못생긴 거잖아. 야, 그러면, 야, 나 보지 말라는 뜻 아니야. 김영철 보지 마! 난 어떻게 할까요? 김영철 씨 어떻게 할까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못 말려. 또 나오셨어요. 아, 근데 실은 남편이 없었으면 무슨 얘기했을까? 아,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예. 남편이 큰 관심을 가져줘서 네.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네. 그게 약간의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너는 내가 프로포즈한 사진을 왜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냐. 전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사진 올릴 시간도 없고 그냥 귀찮아서 안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공개를 해라. 프로포즈 사진이요? 프로포즈를 네. 어떻게 하셨길래? 거기다 사용 설명서에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보내주셨어요. 저희 에피소드에도 네. 올라와 있고요. 네. 본인이 직접 작가님을 통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 사진이 이특 씨에게 여기 있습니다. 예.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촛불로 이렇게 직접 예, 하트죠? 예, 하트. 이게 그 여성분들의 로망이에요. 네. 이게 완벽히 본인이 꾸민 프로포즈다 아~ 라고 본인이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날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원래 저녁 6시면 끝나는 스케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날 제 기억에 밤 10시가 넘어서 예. 끝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 집인데요. 아, 집이에요? 네. 근데 아, 남편, 네, 저희 지금 사는 집인데 이렇게 꾸며놓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저를. 저는 근데 사실 자꾸 늦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왜, 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고. 근데 저희 스타일리스트도 이제 혹시 언니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왜냐면 왜 자꾸 오라 그래? 촬영이 늦게 끝나는데도. 근데 사실 이 전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예. 항상 프로포즈에 행복했던 이야기, 예. 고마웠던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 예. 강심장이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 프로포즈의 내용 중에 풍선이 하늘 막 떠 있고 막 네. 하트, 예 네, 하트 있고 촛불, 촛불 있고 사실 문을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촛불 이렇게 있고 그런데 괜찮아요. 좀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네, 네. 솔직하세요. 사실 그 직전 드라마에서 제가 요 비슷한 프로포즈 받는 역할 씬이 있었어요. 여기 어딘데? 근데 제가 그 촬영하는 날 그랬어요. 제가 상대 연기자한테 나는 이런 프로포즈 받으면 감동도 못 받을 것 같아. 아이고. 예. 예,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너무너무 준비에 많이 한 티가 나니까 예. 너무 행복한 것처럼 행복은 했죠, 사실은. 예. 행복했는데 놀란 것처럼. 예. 예. 어머! 예. 전혀 예상치 못한 것처럼. 예. 어떻게 이런 준비를 했나, 이런 표정으로 막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딱 틀어놓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막 동영상으로 편지를 남기고. 그냥 네.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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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음악이 막 들려요. 음악도 틀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랑해서야 음악이 막 나오면서 본인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아, 근데 그건 조금 예상 못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좀 이제 저도 이제 눈물이 약간 나려고 하는 순간 예. 저희 남편이 먼저 막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요? 본인 남자가 울죠? 아, 근데 여자가 울어줘야 되는데. 네.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야 되나 이런 위로.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 눈물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트 가운데로 와서 저한테 반지를 주는데 진짜 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우는 연기 정말 힘들거든요. 우는 연기. 연기. 나와야겠는데. 이게 뭐가? 연기자. 근데 이제 눈을 많이 안 깜빡거리고. 눈을 아프게 해서. 시큰거리게 한다. 예, 눈을 빨갛게 해서. 예. 조금 눈물을 예, 촉촉하게 비춰줬다는 예, 지금 남편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아 지금 여기 4번에 예. 내 생애 최고의 프로포즈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자상한 남편을 꼭 좀 어필해라.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탈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다 끝나고 이제